아침에 햇살이 화창한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 다육이들을 햇살 따라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어제는 또 저쪽에, 아이, 뒤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쪽에 또 거리대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햇살을 받고 있네요. 햇살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다 행복하네요. 마디 봐도 이렇게 있고요. 쟤는 바닐라비스인데 얘는 은근 까칠하답니다. 물을 많이 주면 히크하는 아주 까칠한 아이고요. 아보카도 크림 보세요. 아보카도 크림. 제가 저쪽에서 뒤쪽에 있어서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어저께 여기 옮기면서 보니까 보라 핑크 이렇게 나는 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루비도나. 루비도나는 자구를 안 내요, 저거. 항상 저 모습인데, 색감은 핑크빛을 지냈다가, 약간 보라 핑크로 가다가, 항상 저 모양을 있는데, 그래도 참 말썽 없이 잘 커주는 그런 아이고요. 키싱. 키싱은 원래 1두짜리였는데, 적심을 해서 4두 군생으로 되어 있죠. 4두 군생인데, 좀 색감도 예쁘게 나오네요. 라고. 이 수연. 아, 수연은 진짜 예뻐요. 덩글덩글덩글덩글 하면서, 핑크빛이 아주 강한, 붉은 핑크빛으로 나는 아주 예쁜, 정말 보면 예쁘답니다. 그렇고, 여기는, 우주목과 호빗 우주목이 있는데, 이쪽에 어제 옮기면서 보니까 햇살 안 간 쪽은 새파랗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햇살 간 쪽은 이렇게 뻘긋뻘긋 예쁘죠. 그리고 그래서 햇살이 무섭답니다. 올팻은 그늘에 있던 아이인데 제가 여기 어저께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약간은 입장이 핑크빛이 돌아요. 근데 입장이 안으로 덩글덩글 말리는 요 입장이 너무 예쁜 그런 아이죠. 그리고 애플 미인도 입장 끝에 핑크빛이, 붉은빛이 점을 콕콕 찍고 있거든요. 있고, 발디는 진짜 핑크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얘는 줄리아나.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도 색감이 들면 참 예쁘다이죠. 살구미인 보세요. 살구미인. 핑크빛이 사랑스러워요. 핑크빛이 이렇게 있고 엘코혼. 엘코혼도 색감이 많이 났죠. 길가 도로가 있어서 차 시동 거는 소리도 들리고 학생들 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답니다. 도감 말이야. 얘가 원종 에보니인데 손톱도 살아있고 색감 보세요. 좀 더 있으면 완전히 붉어지겠죠? 너무 예뻐요. 멕시코 야생 말이야. 하고요. 나는 맑은, 한염 말이야. 제가 말이야 종류가 좀 많은데, 얘는 한염 말이야. 해머스. 해머스도 입장, 손톱 보세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아도니스가 색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도니스가 손톱도 살아서 찌를 것 같아요. 그쵸? 얘는 블랙킨. 블랙킨이에요. 흑장미랑도 좀 많이 닮은 그런 애죠. 그쵸? 창무지검이고요. 월셔가 저는 이렇게 예쁜 아이인 줄 작년에도 키웠었는데 몰랐어요. 그랬는데 월셔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앙코르는 난데없이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려고 저렇게
무슨 꽃이 필지 참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꽃 피는 모습이. 꽃을 피는 걸 보고 꽃대를 잘라야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은 보고 싶은 그런 아이라서. 그거요. 원종 패션. 원종 패션이죠. 레드레일이 색감을 내면 아주 예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색감이 나긴 하죠. 조금 나긴 하는데 피멍이 들 건가요? 색감을 내면 엄청나게 예쁜 아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들이나인데 가격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예뻐요. 그리고 섬니엄. 섬니엄도 진짜 입장이 예뻐요. 얘도 뒤쪽에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예쁜 아이예요. 섬니엄도 쪼꼬미가 왔었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프랭크 뭉코 얘는 지난 3월에 온 아이인데 3월에 갑자기 추웠죠. 그래서 이 판매하시는 분이 포장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거의 얼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살리긴 살렸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아름답죠. 얘가 빨갛게 물이 들 건데 아직은 그렇게 물이 안 들었는데 아름답죠. 그죠?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해서 예쁜 나이고요. 요 밑에 아이들도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밑에도 요 라즈베리도 라즈베리 아이스도 지금 원래 새파랗던 아이인데도 이렇게 예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아이들을 물을 줬답니다. 이렇게 캉캉하고 홍공작이 나란히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가 홍공작인지 어떤 아이가 뭐 캉캉인지 몰라요. 그냥 이런 표안 보면 똑같아요. 이 프릴 종류는 그렇더라고. 이런 표안 보면은 거의 같더라고요. 프릴 종류는. 그리고 여기 있던 이제 염자도 원래 새파랗었거든요. 새파랗던 염자가 지금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고요. 저 미니벨도 새파랗었는데 물을 많이 들였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요 어저께 제 언박싱 하네. 작지만 아주 짱짱해요. 작지만은 다저지 나이에요. 그래서 짱짱해요. 그리고 근데 저는 나울이 물이 안 드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나울은 그냥 지일평생 새파랗게 살란가 했어요. 근데 여보세요. 입장 끝이 물이 들어요. 신기해요. 저는 얘가 신기해요. 물을 들인다는 자체가 신기해요. 왜냐면 작년에도 새파랗었거든요. 원래 새파랗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헐. 헐. 신기해요, 저는. 얘가. 그렇게 새파란 아이가, 입장 끝에 물이 든다는 게 신기하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하루를 웃든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